5년차 농부의 농장. 파릇파릇한 로메인 상추가 실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아이고야, 상추 농사 잘 졌네. 상추 밥은 먹고 살겠어. 네, 그래도 농사 좀 짓지요, 아버지? 주세요, 말을 들어요, 좀. 가급적이면 좀 떨어져서 일을 하시죠. 두 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싸워대면은. 왜 이렇게 웃겨? 일궁합, 우순궁합, 찰떡인 가족. 3대가 오순도순인데요. 할머니, 이제 손주도 보내? 아이고, 꽃에 달린 거 낳는다니 얼마나 좋아. 구산할래요, 아버지? 구산할래, 아버지. 비도 나고. 아버지, 치매 진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거 구속 쳐보면 딱 답이 나와. 아직 정상이요. 사랑 뚝뚝 떨어지는 정간의 농장으로 가볼까요? 충청북도 청주시. 도청 소재지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이 고루 발달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로메인 상추 수경 재배를 시작한 찬수 씨. 가족의 반대를 뛰어넘은 도전이었는데요. 아니, 뭔 소리요. 내가 언제 반대했다 그래? 내가 찬성을 했지. 아니, 아버지가 해보라며요. 그게 어떻게 찬성이에요. 아, 해보라며 해봐. 그러니까. 해봐유. 해봐유는 누가 봐도 충청도에서는 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면은 너 죽어 이 뜻이지. 야! 반대했으면 시선이 이렇게 닦았냐? 아, 웃기지 마. 나보고 맨날 가서 도와주면 알아서 하라고, 가지도 말라고, 맨날 쳐다보지도 말라고. 어쩐지 안 와, 엄마가. 우리 충청도는 반대가 이거요. 반대가. 반대라는 말이 뭐냐면. 반대래요. 해봐요. 해봐요. 해보라니까요. 왜 이렇게 웃겨. 아, 이 양반아, 무슨 일이 따로 있어. 지금 열받아서 그러는데. 참 나온. 찬수 씨보다 1년 먼저 귀농한 부모님은 열무 노지 재배를 했었습니다. 2,600여 평 농지가 변신한 건 2020년. 지금은 수경 재배로 로메인 상추를 키우는데요. 상추보다 쓴맛이 적고 식감이 아삭해서 샐러드로 애용되는 채소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경 재배로 전환했지만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지금은 다 과거지사가 됐죠. 아이고야, 상추 농사 잘 졌네. 어? 아이고, 참나, 우리 찬수. 이 정도가 딱 좋아. 찬수, 밥은 먹고 살겠어. 언제는 굶었어? 네, 그래도 농사 좀 짓지요, 아버지? 예. 옛날에 열무 농사 짓 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꾸부리고 그걸로 숙명인 줄 알고서 했는데 이거를 해다 보니까 이건 일도 아니네. 아니, 나는 그거 계속했으면 아마 집 나갔을지 몰라. 나는 너무 신기했어. 제일 반대했었는데 아버지가 하자고 하니까 야, 나 진짜 성공은 했구나. 어? 그래서 반 이상은 성공했구나, 아버지가 하자고 하니까. 요즘엔 주말병 걸려가 집만 만들면 어디 가려고. 집에 못 있고. 이 일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한 게. 그렇지. 시골에 우리가 귀농한 게 무슨 뭐, 어? 그러려고 귀농한 건데 뭐 죽어라 일만 하려고 귀농이야? 샐러드용이라 잎을 따지 않고 통으로 수확하는데 요즘엔 선별이 필요 없을 만큼 질이 좋은데요. 찬수야, 네? 오늘 몇 킬로냐?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180킬로 되지 않을까요? 180kg 되고 통장 뽑아야 되나? 통장 뽑으면 또 올라가겠죠. 오늘도 200kg 이상 되겠네, 그럼? 네. 우리 애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짠 우네. 기다리지 마. 기다리면 더 하나. 며느리 힘드니까 자꾸 부르고 그러지 마. 뭐 시계는 또 외쳐. 10시가 다 됐네. 이게 외쳐 먹는 게 도대체. 눈 빠져, 눈 빠져. 아유. 아, 차 소리가 나걸래. 아유. 눈을 주차장에서 떼지 못해. 떼지 못해.
아버지, 그렇게 며느리가 보고 싶으시면은. 아까 뭐하니? 전화라도 한번 해봐요, 전화라도. 아이고.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죠. 아이고. 이때. 아버님, 어머님, 유진이 왔어요. 어, 얼마나. 힘드셨어. 아, 그래. 어머니. 응, 어서 와, 유진아. 오늘 박스 많아요? 많지, 오늘도. 아. 야, 축구기 밥은 안 굶기겠어. 청주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는 농장일이 바쁠 때마다 찾아와서 일을 돕는데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아버지. 그런데 정말 반가운 거 맞죠? 아버지, 아까는 그 찾으시더니 왜 이렇게 말이 없으셔? 바람만 봐도 좋으셔? 아 그럼 뭐냐? 야, 네 시아버지 눈 빠져, 눈 빠져. 아유, 저기 주차장 쳐다보라 일을 못 하신다. 아유, 진짜 못 살아. 복덩이가 또 와야지 이렇게 그럼, 또 일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럼 맞아. 올 가을엔 손주까지 안겨줄 예정이라니 정말 복덩이네요. 한편. 바로 옆 하우스에는 농장의 귀한 일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할머니, 안 더우셔? 아이고, 할머니 이거 혼자 다 하셔야 되네. 응? 일도 많으시네. 할머니 생전에 이렇게 농사 잘 되는 거 봤어요? 아유, 처음이요, 처음이요. 처음이요? 이런 거 한다고 사람들이 뭐요, 아이고. 그거 하다가 다 모두 뜯어 방쳤다고 그러는데 아주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글쎄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이렇게 글쎄 해서 돈을 하니 참 벼락이야. 우리 손자 우리 손자 얘가 벼락이야. 평생 열무농사 지어 삼남매 키운 할머니는 아흔에도 짱짱하십니다. 이게 다 자식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겠죠. 그냥 이것도 그냥 애들이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들어 주노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안 하면 다 품 사서 해야 되고 품값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들어 주는 거지. 할머니 쉬엄쉬엄 하셔. 아이스크림 갖다 드릴게. 알았어.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찬수 씨. 수경재배를 시작한 게 신혼 초의 일입니다. 가족 모두 농법 전환을 반대했지만 아내만은 예외. 언제나 찬수 씨의 아군인데요. 여보가 송장을 뽑아주면은 내가 편하긴 하지. 맞아. 응. 근데 이게 하루에 많이 있으니까 한 시간씩 걸리고 그래. 아내는 선 투자하는 거라며 초기 투자금도 팍팍 지원해줬습니다. 그 믿음 덕분일까요? 일주일 평균 1톤 이상씩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송장 뽑는 법을 배워볼까? 그럴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가 4kg가 넘는 거가 있는지 보는 거야. 4kg 3개가 들어오면은 6kg 2개로 나가면은 우리가 택배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 요것도 봐야 돼. 2kg가 2개면 4kg잖아. 그럼 4kg짜리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6kg짜리랑 4kg짜리랑 2kg짜리랑 1kg로 우선 구분해야 되는 거네. 6kg, 5kg, 4kg, 3kg. 오케이. 그냥 놔둬도 잘 접히거든. 아, 그래? 아, 그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앞으로는 여보가 뽀뽀를 해. 내가 신나는 나와서 도와줄게. 알았어, 고마워. 팔로는 100% 온라인 직거래. 수경재배 초창기 적극적인 SNS 홍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 송장 붙여요. 에? 너 따뜻한 붙여야 돼요. 2kg부터 할까요? 아니. 6kg부터? 오늘 총 주문량은 300kg. 아버지
우리만큼 택배 많이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동네에선. 수경재배 반대파였던 아버지를 성과로 설득시킨 찬수 씨입니다. 점심시간.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 오시라 했어? 이제. 오늘 메뉴는 푸짐한 잔치국수인데요. 집안의 최고 어른 모시는 일은 찬수 씨와 아내 담당. 아이고 조심. 천천히 가세요. 많이 했네 오늘. 많이 있어요. 아예 그냥 드셔.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있게 드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셔 점심이니까. 왜 잠수? 아버지 왜 잠수요? 그래. 인정 맞는 우리 아버지. 3kg짜리 하나 더 하셔야 돼. 가족이 모였다 하면 화제는 단연 찬수 씨인데요. 나만 뒀다. 할머니가 노인장에서 아들 농사 짓다니까 왜 손자를 농사를 짓게 하느냐고.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나가서 벌게 하지. 할머니가 창피해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겨. 너 농사 지라고 했대. 여자들이 나보고 그러잖아.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하다가 뜯어 치웠는데 이 동네 사람. 아 그러는지 내가 그냥 그러니까. 가슴에 철렁하는 겨. 그렇지. 남들은 이거 하다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기분이 나쁘지. 다 망하고 다 뜯어 치웠는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냥 철렁한 겨. 청주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던 부모님은 2017년 조부모의 뒤를 이어 열무농부가 됐습니다. 당시 찬수 씨는 호주에서 용접 일을 했는데요. 농업의 비전을 본 부모님의 설득으로 귀농을 결심했죠. 열무 농사를 지으면서 호주에서 접한 수경 재배를 공부한 찬수 씨. 부모님을 설득해 2020년 새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평일에만 하는 수확은 9시에 시작해 1시면 끝이 나는데요. 오후엔 숨 돌릴 틈이 납니다. 아버지, 저 기술센터 가서 미생물 좀 받아올게요. 그래, 밥 놀러 갔다 와. 네, 조심하고. 그래. 찬수 씨에게 짬은 공부하는 시간. 요즘은 친환경 식물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생장하고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 생각하는 데 되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저도 자세한 거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오늘 미생물 센터에서 이제 좀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20분 거리의 농업기술센터. 수시로 드나들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 효모라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것 중에 한 개고 효모라는 균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서 동그란 균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균들이 오염이 됐는지 그래서 종균 접종을 해서 확대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친환경적인 유용 미생물. 여기가 이제 현장인데요. 이 미생물이 네. 저희가 만들었던 세 가지 미생물이 섞여서 2리터 포장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여기 플로렌자인데요. 보시면 녹색 조류랑 비슷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녹색 조류는 아니고 요 미생물도 농가에 많이 쓰시면 배양도 쉽고 네. 색을 보시면 지금 여기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엊그저께 배양을 한 거라 총 7일에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작물용, 축산용으로 나뉘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네. 이리로 오셔서, 예. 네, 작물에 대한 거 적으시고요. 예. 날짜, 네. 농가명, 주소, 연락처. 농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많이 네네. 받아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네. 사실 수경재배 첫 작물은 라디치오라는 이탈리안 치커리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시설과 작물이 맞지 않아 6개월 만에 실패했죠. 엄마 뭐 하세요? 가래시대 씻으려고. 아 그래요? 저는 고종에서 영양제 좀 드리려고요. 오늘 4월 29일인가? 네. 시설을 정비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로메인 상추를 선택한 후 직접 모종실을 설계했는데요. 대량으로 심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정해진 양의 씨앗을 심고 일정 양만 수확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였는데요. 오늘 몇 판 하면 되지? 오늘 5판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판을 줄일까 생각을 하네. 왜냐면 요즘에 저기 통이 커져가지고 캐릭터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기잖아 공간이 조금 덜 나오잖아. 그래서 한 네 판 정도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 근데 지금 심는 거는 또 여름에 나오는 거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엔 또 중량이 좀 덜 나오니까 계속 유지해서 지금하고 좀 틀리겠지. 예, 그렇죠. 처음에 이거 미생물 안 뿌렸을 때는 발효율이 조금 더 저기 저조했던 것 같아. 이거 뿌리고 나서 훨씬 더 낮아지는 것 같아,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생물 속에서는 이제 식물 호르몬도 있고 그래가지고 발화도 도와주고 생장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실이 그 틀린다는 거죠. 네. 아, 엄마 여기 마무리하고 갈게. 네. 나머지 마무리 네가 해. 네, 엄마 알았어요. 이제 저거 심을 거 할게. 예, 알았어요. 고생하세요. 잎따귀가 아닌 통으로 수확하는 로메인 상추를 선택한 것도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였는데요. 육체 노동을 줄인 대신 양질의 작물 재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종 생산도 그 노력 중 하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20여일간 키웁니다. 하우스로 정식을 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수확을 하는데요. 수경재배기 때문에 잡일은 별로 없지만 친환경 영양제 사용을 통해 품질에 공을 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받기도 하지만 다소 고가의 제품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죠. 매일 정해진 규칙대로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가족들과 일상을 나눌 시간도 늘었는데요. 늦은 오후. 할머니, 응. 염색할 때 되지 않으셨어? 어? 염색할 때 됐지. 손주 며느리가 머리 애들인데. 예. 아이고, 귀여워. 예? 들어야 돼? 같이 뭐, 벼 있는 걸 봐야지, 벼 있는 걸 봐야지. 소금인데요. 16년 차 헤어 디자이너의 마당 미용실이 오픈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보조를 잘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90된 꽃미모의 할머니가 첫 손님인데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해줘서 더 예뻐지시면 어떡하지? 90대에서는 이거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요? 응, 90대에서. 미스코리아 나가고 왜 90대 애들은 미스코리아 이런 거 대회가 없어? 글쎄 말이야. 그럼 무조건 나가면 1등인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1등인데. 맨날 90대에서도 미스코리아요. 할머니, 응. 손자가 장가를 잘 갔지?
아이, 잘 가고 말고. 이제 손주도 보내. 네? 이제 손자도 보시네, 증손자도. 아이고, 꽃을 달린 거 낳는다니 얼마나 좋아. 꽃을 달린 거 하나 보고 죽어야지 했는데. 농사 짓겠다고 돌아온 손자 덕에 할머니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방 빼. 이쪽으로 옮겨봐. 그래, 유진이가 여기다 놓고 하기가 편하지.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다음 손님은 어머니. 아, 집에서 이것도 현우이 또 이런 호강을 하네. 맨날 샵으로 가다가. 그러니까요. 할머니랑 같이. 아니 근데 할머니랑 같이 하니까 좋긴 하다, 집에서, 그치? 어떤 날은 카페도 가고 다 같이 산책도 하고 일도 여유도 즐길 줄 아는 가족입니다. 저녁엔 가족 식당 오픈. 여기다 놓으셔요. 여기서 거서 이렇게 올리면은 금방 거됩니다. 네. 예, 붙은 거 같아요. 메뉴는 숯불 삼겹살인데요. 한수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유진이도 왔네. 딱 맞게 왔어. 아이고, 딱 맞게 왔네. 뭐 예. 맛있는 거 하나보다. 예, 오늘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아이고, 대박이네. 아이고, 염색도 했네. 우리 며느리. 이쁜 며느리가 해줬네. 찬수 씨의 초등학교 은사님도 초대했습니다. 로메인 상추 수경 재배로 귀농을 준비 중인 선생님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 진짜 네가 이렇게 친환경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농업을 할 줄을 전혀 생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와, 이게 제자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내 제2의 인생이 정말 대박을 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워. 아, 무엇보다 선생님이 저를 이게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자, 고기 왔습니다. 제철 채소 가득한 건강 밥상이네요. 온 가족 둘러앉아 먹으니 뭘 먹어도 꿀맛일 것 같은데요. 할머니 머리 잘 됐네요. 그래요. 누가 해줬어? 어? 누가 해줘? 손주님이 해주지. 아이고, 저 고약한가. 그걸 꼭 알라고 그래, 그래. 아,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예, 알았어요. 몇 살이죠? 9살. 아버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 저희 갈게요. 저희 가볼게요, 어머니. 자, 유진이 얼른 가서.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수 씨가 퇴근을 합니다. 10분 거리에 신혼집이 있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오늘 선생님의 거 좀 발주 넣은 거 다시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게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아, 우리 여보는 퇴근이 없네. 근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요 과일 좀 먹고 해요. 고마워요. 요즘엔 귀농을 앞둔 선생님을 돕느라 자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야? 아, 이거 그 선생님에 들어갈 그 채널 배치도야. 중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최적의 설치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준 건데. 협력 농장을 꾸려 함께 생산할 예정이라 수경 재배 시설 설비를 찬수 씨가 직접 하기로 했는데요.
음사님이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걱정했거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선생님 건데. 근데 또 감사하지, 날 믿어주신 거니까.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아 그게 진짜 지금은 너무 부담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뭐. 지금처럼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수야! 상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야, 저기 좀 봐봐, 관리 저기 좀. 이 물이 안 나와, 다시 들었다, 이거.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야, 이거.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인데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참, 이거. 야, 이거 다시 들었잖아. 야. 아마 기계가 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여기 뭐, 이게부터 심었는데 이게 더 크니 어떻게 되는 겨 그래? 이거부터 심었는데 이게 더 커. 이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저게 뭔 소리냐? 아 가봐요. 아이고. 아 이거 양이끼 같은데?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긴 모양. 아이고 난리가 나네. 아니 이런 거 좀 잘 좀 달아놔.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양액이 하우스로 공급되지 않고 죄다 넘치는데요. 아니 물이 오늘 왔던데? 물 어디서 끄야지 이거?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당황한 찬수 씨 우왕좌왕입니다. 왜 그래요? 다 말로 죽는다 다 말로 죽어 저거. 아니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수분 부족은 작물 생장의 치명타. 큰일입니다.